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계속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도 난로가 좋아요. 난로가 좋습니다. 예, 이쁜 아이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경 갑시다. 네, 이 아이가 굉장히 비싼 아이로 있다가 가격이 너무 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요 재배 농장에서 데리고 온 거라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메탈 프라잉금 12,000원입니다. 예. 금이고요. 예, 장이고요. 또 예, 자구도 요거 좀 달기도 하는 아이들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세련미가 있어요. 메탈 프라잉금. 예. 내가 이 청이 비싸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구입하셔서 한번 키워보시고요. 금이니까 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예, 변이스러운 모습들이 있고, 안 이쁜 아이가 없습니다. 색깔이 물이 드는데, 어찌나 이쁜지요. 어찌나 이쁜지, 예. 색감이 영롱하게 드는데요. 참 이쁩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도 좋고 아이도 이쁘고요. 요거는 꼭 키워볼 만하고 키워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메탈 프라잉금 12,000원입니다. 네, 마가렛금입니다. 토실토실. 사이즈도 진짜 좋아요. 예, 사이즈도 진짜 좋고요. 가격도 너무 착해요. 마가렛금 12,000원입니다. 네, 야, 이 아이들, 네. 아, 요 아이는 색깔이 진짜 물이 많이 들었죠.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요렇게 해서 애기들이 숑숑숑 요렇게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자연군세. 예, 애들이 숑숑숑 요렇게 있는 아이고요. 다른 아이들은 분갈이를 할 때 자연인지 적심인지는 못 봤네. 얘는 적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자연처럼 쫙 모여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이게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네. 자연인지 적심인지 하여튼지 간에 이거 진짜 요렇게 너무 이쁘죠. 분홍분홍 금이라 분홍분홍 물이 들어 가지고 마가렛금 12,000원입니다. 금으로 가네. 이상하게 아침에 좋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오렌지 성령. 성령이 되게 이뻐요. 성령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 조금 진짜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오렌지 성령인데 만원입니다. 색감도 너무 좋고요. 물도 그 느낌적으로 이 오렌지 성령이 저는 길쭉한 것만 봤는데 요렇게 쫀쫀하게 딱 붙어있는 한 요런 아이들은 또 처음 봤습니다. 아이, 멋집니다. 멋져요. 오렌지 성령. 요거는 한번, 예, 있을 때 내려가서 한 키워보면 좋을 듯 합니다. 가격 최하입니다. 오렌지 성령 10,000원입니다. 네, 오늘 가격들이 다 착하고 좋네요. 그죠? 저렴이들. 예, 요 아이는 누구냐면 루비샤인입니다. 제가요, 묵둥이로 그 아이들만,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뽑아왔습니다. 예. 7.5분에 있고요. 꽉 차 있죠. 예, 이 정도면은 얘가 지금 물 다 빠지고 예, 쫀쫀한 그 상태입니다. 목이 말라 물 주면 또 확 커질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제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죠? 꽃대가 많이 올라와요. 끝내주죠, 색감이. 야,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는요. 감상한다고. 예, 제가 데려왔지만 너무 이뻐요. 루비네요. 루비샤인 10,000원입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무조건 다 떼내면 안 됩니다. 쭉 올라와갖고 개화하려고 꽃이 피려고 하기 직전에 그때 꽃 요거만 망울이만 탁 따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번식해야 되는데 땄네 다시 해야지 그러면 우후 죽순으로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꽃대 그것도 참 귀찮거든요. 넘어갑니다. 네, 오늘은 금으로 가봅시다. 금으로 쭉쭉 가봅시다. 이브금 10,000원입니다. 이브금이 외두가 요 정도 크기로 한 8,000원 만원 이렇게 가까이 합니다. 근데 요거 지금 다 분지가 돼가지고 얼굴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부금도 키워보면 짱 멋집니다. 이부금에다가 물까지 지금 들고 있잖아요. 빨갛게 환상이거든요. 네, 오늘 한번 금으로 쭉쭉 밀어가 봅시다. 네, 이부금 만원입니다. 그대로 키우셨다가 봄철, 봄 3월 4월 뭐 그때 돼서 또 분갈이 하시든지 아나 싫다 마사마 솔솔 뿌리시면 됩니다. 이북은 만원입니다. 아우 진짜 얼굴이 도대체 몇 개야? 예 그죠? 아, 나와갑시다. 네 슈가베이비인데요. 이 슈가베이비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지금 요거 키우고 있었던 아이거든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걸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두 아이만 있으면 또 품절되고 그런데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얼굴을 많은 아이로 데리고 온다고 제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예.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나는 처음에 이게 얼굴 작은 아이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비싸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이쁘잖아요. 슈가 베이비 짱짱합니다. 여리여리한 아이들 아닙니다. 짱짱하고 예 미모가 출중. 가면 갈수록 이게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슈가 베이비 12,000원입니다 네, 라자아가 금입니다. 라자아가 금. 얘도 애기들을 제가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랬죠. 예, 자연으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묵둥이인데 색깔이 예 물이 쫙 들려가고 있습니다. 라자아가 금 만원입니다. 영롱해요. 예, 진짜 물 들면 환상이잖아요. 예, 너는 애기가 없니? 저 안에 하나 있는 것 같기는 하네. 그죠? 자 넘어갑니다. 네 메탈 프라잉금 언니입니다. 예 언니 보니까 여기 지금 자구가 막 나오고 있죠. 예 진짜 멋지거든요. 예, 언니였습니다. 아까 언니 보여준다는 게 찍으면서도 얘기하면서도 잊어먹었네. 4만원입니다 네, 888 마리아 금입니다. 제가요 얘를 딱 봤더니 세상에 어떻게 여기도 하나 있죠. 이게 자연이잖아요. 888 마리아 금 35,000원. 예. 네, 요렇게 있는 거예요. 깜놀했잖아요. 888 마리아 금. 그런데 얘 조금씩 달라요. 예. 이건 조금 사이즈가 작지만, 예. 요렇게 또 삼두가 있어요. 삼두가. 금이 골고루. 와, 짱이죠? 넘어갑니다. 와, 뮬리가 물이 바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쁘네요. 예, 지나가다가, 봤는데, 물이 바짝 들어서, 너무 이쁩니다. 뮬리 만 원이네요.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엔시노, 엔시노. 이야. 예, 지금 좁은 데서 미식이 짜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와, 똘망똘망한 아이들. 예, 복잡하게 있네요. 야, 물이 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물이 지금 들고 있죠? 와, 엔시노 만 원입니다. 요런 아이들을, 예, 준비하는 게 좋지요. 키우면 재밌습니다. 요런 아이들. 네, 요 아이가 너무 멋지고 잘생겨가지고 제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분갈이를 해놓고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요 아이들은 여름에 화상 입어서 열었던 아이라 이제 밑에 하얗지면 끝이고요. 예, 육종 마리아입니다. 육종 마리아 보시면 예, 진짜 잘생겼어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예, 짱짱합니다. 예, 묵둥이라서. 근데 이제 요 밑에는 보지 마시고 요 위에만 보면 정말 잘생기고 멋지거든요. 예, 상태 좋은 아이들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종 마리아 15,000원입니다. 금이 여기 있었네요. 폴리 린지아나 금입니다. 얼굴 하나가 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군생입니다. 군생이고요. 얼굴이 많아요. 아, 얘 색깔이 끝내줍니다. 저쪽에 아이 한번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쪽에도 아이가 있고요. 예, 물이 전체적으로 검붉게 빨갛게 드는데 너무 이쁩니다. 금도 전체적으로 잘 들었고요. 예, 어찌합니까? 제가 분갈이를 다 해줬습니다. 네, 요 아이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요 아이는 다음에 갈게요. 네, 폴리 린지아나 금 2만 원입니다. 폴리 린지아나도 색깔 정말 이쁘죠? 요금 색깔이 장난이 아닙니다요. 예, 2만 원입니다. 네, 블랙핀도 완전히 막 난리 났습니다. 와, 다글다글다글 까맣게 지금 막 물이 그냥, 야, 기다리고 주면 아이들이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물이 잘 드네요. 우와, 멋집니다. 예, 블랙킨 15,000원입니다. 네, 돌기 마리아 금 군생입니다. 오, 끝내주죠? 도대체 얼굴이 몇 개야? 예,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후발성 금이라 얘가 지금 조금만 지나면 쫙 여기 지금 보이죠? 금이 예, 보이시죠? 예, 군생은 돌기 마리아 금 5만 원입니다. 그 아이는 너무 비싸다. 나는 요 작은 거 키워보고 싶다. 돌기 마리아 금 12,000 원입니다. 물이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데, 오, 너무 이쁘죠? 오, 물이 그냥 숑숑 뚫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돌기 마리아 금 12,000 원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오늘 이쁜 아이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저기, 뭐, 많은 아이들이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시청해 주시고요.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잠시 출타를 합니다. 주문을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갔다 와서 순서대로, 예, 쫙, 물건을 해서 사진 보내드리고 계산서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예 답은 다 계속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제 항상 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한다는가 아는데 새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혹시 바로 연락이 없네, 바로 연락 가기는 갑니다. 그렇게 저하고 얘기를 나눠서 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시고요. 내일 만나요. 콩나물 드라마였습니다. 뿅!